저도 요즘에 덤블링 하다가 어깨가 나와가지고 한 3년 됐었거든요. 우리 그 혹시 그 사회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깨 부상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팁이 있어요? 아, 일단은 부상을 당하시면 움직이면 안 돼. 이 치료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재활을 해야 되지. 뭐 다쳤는데 그 다음부터 뭐 재활한답시고 뭐 움직이면 그거는 더 안 좋을 거.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제. 아, 원래 상황으로 돌아온 다음에 천천히.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 좀 좋아졌다고 해서 뭐 다시 던지 그러면 그건 또 부상이 올 확률이 높죠. 사실 제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전에 살짝 했거든요. 아픕니다. 다른 부위는 좀 괜찮아요. 좀 참고 해도 괜찮아요. 중심이 되는 것들. 예. 근데 이제 우리 야구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라도 이제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이런 데는 항상 조절을 해줘야 돼요. 다 회복한 다음에 천천히 끌어올려야지 여러분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야구를 더 오래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가노? 와! 외야를 태어나서 훈련을 처음 봤는데 진짜 우리 외야수들 리스펙합니다. 누가 보면 시베리아에서 야구하는 거 알겠어. 혼자 눈썹에 지금 얼음 매겨가지고. 와, 근데 선수들 땀도 안 나는데 지금. 아, 일단 뒤를 보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팁 같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정면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솔직히. 정면으로 쫓아가면 공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자기 주력보다 한 70% 다운된다고 보면 돼요. 아, 오히려 공 100m 달리기를 할 때 뒤로 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외야수들은 뒤로 뛸 때 100m 달리기를 한 몸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뒤쪽으로 향했는데 뭐 김단장이나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뒷걸음질로 따라가니까. 그렇죠. 뛰는 게 아까도 저도 뒤로 뛰어봤는데 근데 공이 요 위에 있으니까 그냥 뒤로 이렇게 뛸 때는 뒤로 발을 차잖아요. 네. 근데 공이 위에 있으니까 시선이 올라가니까 공을 뒤로 찰 수가 없어요, 발을. 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공이 이제 어디쯤 온다라고 봤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치. 공이 저기서 메롱 하고 넘어왔어요. 네. 구 선배님이 뛸 때 옆으로 보고 뛰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치. 옆으로 보고 뛰어가니까 이제 이 뒤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그 한 번씩 판단 미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합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연습하는 것도 몸에 익히려고 이렇게 보다가 공이 뒤쪽에 있을 때 반대쪽으로 보고 다시 빨리 초점을 잡는 연습 이런 연습하는 거죠. 아, 진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사실상 뭐 TV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외야수 자원이 누구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해보세요. 누가 하든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우리 오세요. 우리 삼성 라이온즈 모든 선수 중에서 오늘 제가 방금 외야수를 해봤는데 우리 외야수 분들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예, 제가 이 다들 이제 이렇게 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구자욱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거나 할 때는 굉장히 무겁게 날아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조금씩 좀 뒤로 밀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 넣는 곳에 이 두 개를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넣고 하니까 여기 볼집이 더 생겨요. 요 사이가 여기가 볼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공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잡아도 손이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누구나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또 배워가고 제 스스로가 고쳐나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일단 제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캐치볼 팁. 캐치볼이요? 네. 좋은 폼으로 볼을 정확하게 내가 던지고자 하는 곳에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자꾸만 던지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송구 능력 정확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정확성이 송구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캐치볼이 정말 중요한 게 캐치볼 할 때도 그냥 무의미하게 뭐 팔 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볼을 던진다 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던지는 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이게 몸에 익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짧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캐치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배트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무게가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950g. 네. 이거는 이제 1000g, 1kg. 이거는 이제 900g. 종류별로? 그러니까 무게별로 이제 그러니까
무거운 걸로 풀고 그냥 계속 두 개를 좀 바꿔가면서 좀 적응을 캠프킹 하네 약간 좀. 이렇게 큰 거야? 새 겁니다. 아, 뜨거운 거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캡틴 소리 들으십니까? 새거 새거 소리. 오. 자 이번에 우리 강민호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수고합니다. 네. 선배님 그 사회인이가 하시는 분들이 타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팁 좀 알려주십시오. 공 보고 공 치기 뭐 타격 폼 생각 없이 공 보고 공 치기 정확히 치기 정확히 치기 아 정확하게 치는 게 좀 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안타도 나오고 좋은 타고 나오면서 또 운 좋게 잘 맞으면 홈런까지 나오는 거죠. 리그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조건 홈런 치려고 이제 좀 풀스윙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습니까? 아 정말 필요 없는 거죠. 아... 힘으로 치는 거였으면은 신은 선수 갖다 놓고 이제 야구를 쉽게 야구는 힘이 아닙니다. 힘이 어느 정도 바탕은 돼야 되지만 네. 정확히 공을 맞춰야 투수도 말 그대로 투수도 170km 던진 뭐예요. 스타이크 못 던지면 그렇죠. 예. 제구가 중요한 것처럼 제구 정확한 게 중요해요. 정확도 네, 여러분들도 이제 리그 준비하시면서 스윙하실 때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을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치기 위한 연습할 때부터 이제 날아오는 공이 아닌 이 정적인 공을 치는 연습을 해야 멈춰있는 공을 이제 정확히 치는 연습이 돼야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티바에 공을 올려놓고 거기서 공을 또 많이 치거든요. 몸쪽, 바깥쪽 이런 것도 이제 그러고도 내가 자유자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몸쪽 뒤로 가면 바깥쪽이 공이 설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티바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티바 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